궁금하다. 제가 좋아요, 이광수가 좋아요? 내가 좋아요, 이광수가 좋아요? 답변해 주세요! 어? 맛보기로 한번 해보세요. 예, 4,000명 모두가 송중기라고, 예,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. 스케줄을 일부러 더 확인해봤어요. 야, 저희 매니저 정말 몰카를 제대로 했네. 정말 너무 좋네요. 이 맛에 게스트하죠. 네. 아니 광수씨 지금 종기씨가 대신 그다음에 전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? 예, 요즘에 그... 저 갈게요. 아, 잠깐만요. 지금 시간이 없어요. 아까 광수씨 오늘 집에 간다고 그랬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, 요즘에 그 마음의 소리라는 웹소년작 드라마 촬영하고요. 디어바이 프렌즈라는 TVN 드라마 촬영 중이고요. 왜 홍보를 하고 있어? 그 잠시 후 6시 15분 SBS 알겠습니다. 두 분이 친하신 거라면 워낙 유명한 얘기긴 한데 그 제일 최근에 만난 게 언제세요? 오늘 말고? 어제? 최근에는 아, 그 집에서 자 아, 제가 방송 집에 잔 적이 있는데 아, 진짜? 아, 일 끝나고 같이 자고 막 그래요? 네, 뭐 남자끼리 뭐 집에서 자니까 일 끝나고 집에 안 자는데 어, 광수 집에 자고 있는데 예, 잠들었어요. 예예 그 새벽에 좀 몰카 찍는 줄 알았어요. 왜요? 진짜 몰카 찍는 줄 알았어요. 녹화인가? 러닝맨? 갑자기 새벽에 종국이 형이 들어오고 석진이 형이 들어오고 도대체 이어 지어주다가 오더라고요. 러닝맨 촬영 끝나고 네? 예. 회식을 혹시 네, 집으로 간 거예요. 예, 집에 왔는데 동반해서 저도 이제 같이 인사를 아, 또 멤버들이 모였네요. 우연치 않게. 예. 예. 그냥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 차가 없더라고요. 차를 가져가셨어요. 차가 차가 아, 지금 범죄 아닙니까? 범죄? 제 차에 기름이 떨어졌더라고요. 아니, 차를 가져가는 건 누가 차를 차는 거 아닙니까? 진짜 친한 사이죠. 예. 아니, 근데 그 광수씨 얼마 전에 뭐 인터뷰였나요? 방송이었나요? 그 송중기에 대해서 내가 폭로하겠다!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. 예, 아, 뭐 근데 아마 광수 씨가 이길 게 더 많은 거예요. 만약에 준기가 없다면 예. 너무 들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렇게 할까 봐요. 어제 비밀을 광수 씨가 한 다섯 개 얘기하고 어. 저는 한 개만 한 개만. 오케이 오케이. 자, 지금부터 준기 자, 둘은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입니다. 그러나 막역하기 때문에 더 폭로할 게 많은 거죠.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. 어쩌죠?
광수 씨의 선제 공격 스타트. 광수 씨랑 100개 해도 제가 한 개만 하면 돼요. 광수 씨 가죠. 중에 정말 꿈꾸지 없는 시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뭘 공부를 해야 할지 지금 그러면 뭐 가볍게 네 가볍게 귀여운 정도로 그냥 뭐 다 좋은데 주사가 좀 있는 가볍게 네. 주사가 있다 네. 예를 들면 일단 기억을 잘 못해요. 다음날 기억을 잘 못하고 예전에 같이 순대국집에서 술을 한잔 마시다가 예. 제가 핸드폰을 계속 만졌어요. 아. 그리고 예 화장실 갔다 오니까 핸드폰이 없길래 물통에 들어가 있더라고요. 예. 아, 그 순대국집 그 통 거기 물통에 물을 마시려고 물통이 제가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준비해놓고 오늘 순댓국에 넣었어요. 다행히도 기억을 잘 못하니까 네, 다음날 자기 핸드폰이 이상하다고 네. 뭐 부수한 핸드폰 한데 진짜 오늘 네, 귀여운 그만 네, 네. 네. 자 일단 광수 씨의 선제 공격이 있었고요. 준비 네. 씨의 반격 들어볼까요? 지금 죽이진 아무도 없죠? 못 들어오죠 오늘? 아니, 지금 이 자리에 아마 기자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. 아, 네. 세를 사칭한 기자님들 계실 거예요.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광수 씨를 향해 폭로. 제가 군대 가기 전인데, 아 군대 간 후죠. 지금 이미 많은 걸 나라 이름 표정이 지금 국산자 주시고 계세요. 광수 씨가. 제가 군대를 입대하고 저희 신형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 입대하고 나서 한 4일, 5일 뒤라 결혼식을 하지 못했어요. 예. 근데 광수 씨가 저는 그렇게 친구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. 광수 씨가 이거는 저 고마운 얘기예요. 저희 대전 고향집에 가서 제가 없으니까 그 한 천 몇 분 되는 분들 사진을 이제 다 찍어주시고 또 제가 속상해할까봐 종국이 형을 섭외해서 축가도 종국이 형을 데려가서 저희 둘째 아들 역할을 다 해줬죠. 이야 네. 이건 박수 나와야죠. 나중에 근데 데뷔 누나 나와서 그 저희 형 결혼식 영상을 보는데 네.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 이 정도 열심히 해줬는데 친구가 그, 얘는 제 주사를 폭로하지만 저는 사람이 잘 될수록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소중이에요. 완벽해요. 저는 지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다 농담인 거 아시죠? 거짓말이었어요. 아, 뭐 두 분 보면 정말 배우계의 송대만 태진아 같은 느낌. 정말 태진아 태진아는 송대만 태진아의 후예들. 좋았어요. 아니 광수 씨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친하지만 내 친구 송중이 참 머리가 좋아서 얄밉다 뭐 이런 순간 없으세요? 얄미운 순간요? 예. 예, 좋습니다. 그 라이브스타에서 나오신 분인데 나에게 송중기란 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뭘까요? 나에게 송중기란 예 왼수? 일단 스케줄 있지 않아요? 그만 가세요. 네. 네. 아, 그거 어색해요 이런 거. 아, 이럴 수 못하겠어요. 놀려도 좋고 그냥 편하게 네. 사랑 한마디 이런 거 정의하기보다는 일단 여기 와주신 분들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진짜 의리 예 의리가 있는 친구라는 건 아. 예, 제가 정말 보장할 정도로 역시 예 정말 광수 씨랑
기린 진짜 순한 거 아시죠? 뭐라고 할까요?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고요. 예. 극찬, 극찬. 네. 그리고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뭐라고 할까요? 가장 여린 사람이에요. 여리다. 그래서 이 녀석의 단점을 메꿔주고 싶은 친구가 되고 싶죠.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단점이 너무 많던데. 내가 지켜주고 싶고. 지켜주었습니다, 단점을. 네. 두 분의 우정, 그리고 또 두 분의 재밌는 그런 그 브로맨스를, 일상에서의 브로맨스를 계속해서 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. 네. 광수 씨 멋진 활동 부탁드리고요. 우리 키엘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해주세요. 네? 아빠요! 아니, 저는 제 일이 있어서. 광수 씨가 직업이 준비식 친구가 아니잖아요. 직업이 송중기 친구가 아니에요. 배우시잖아요. 요즘에 제 기사에 항상 첫 번째는 송중기 친구가 있는데. 예, 여러분, 오늘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다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다들 건강하세요. 다음 또 중요 팬미팅 때, 한 번 더 이렇게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, 아니,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. 다들 건강하시고요. 오늘 이제,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, 남은 시간도 마음껏 즐기다가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방송을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